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달서구 두류동입니다. 두류동 바로 정면에 내려가시면 내당역인데요. 앞에 보이는 건물, 저기 바로 내당동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위치에 있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내당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제가 있는 위치가 뒤쪽에 보면 바로 이랜드 타워도 바로 보이고요. 뭐 운동삼아 이랜드 타워 가기에도 좋고, 교통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 있고, 달구벌 대로 끼고 있어서 상권도 좋고, 거주 여건으로는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입니다. 거주하기 좋아서 많이 찾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요. 한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거주는 좋아요. 하지만 건물의 내용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제가 왜 촬영에 나왔냐, 이 건물 내용 보니까 지금 임대된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좀 수익 세팅을 다르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 한 4억 한 4천 정도 투자하시고 이자 금리 5% 잡아도 한 200만원, 220만원 정도, 한 23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아마 영상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지금 건물 내용은 1억대 인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1억대 인수해도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요즘 제 영상 댓글 보니까 막 이제 뭐 이게 건물이냐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이 건물도 다 그런 내용의 건물이에요. 하지만 제가 수익 세팅을 해보니까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촬영에 나왔어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분 항상 제 영상 봐주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물건을 다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건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아마 대구 물건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 있다고만 봐주시고, 그런 매물들 촬영을 하거나 라고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고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주차장은 전면에서 우측으로 있는데요. 우측으로 주차장이 4대 주차장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은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은 또 SMC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쪽까지 이제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을 해서 건물 후면, 측면 마감을 했고요. 이 천장 SMC 소재, 이거는 화재 시에 얘들이 좀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이거는 화재 시에 얘들이 녹으면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화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건물 전체적인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일단 좋아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내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신축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 이렇게 구조가 총 3가구 되어 있습니다. 201호, 그리고 2호, 3호 이렇게 3가구 들어가 있는데, 원룸 2개, 그리고 2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대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 뭐 3룸까지 넣는 구성은 하지 못하고요. 원룸 2개와 2룸 하나로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하게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와서 보니까 계단실 느낌하고, 그리고 복도 현관문 테두리에 이렇게 파벽 시공이 된 것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건물 지을 때 나름 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건물 계단 복도 중간에도 전부 다 파벽으로 마감을 하고, 오른쪽에는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제 뒤에는 여기 주인 세대는 단독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까지 주인 세대 독채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요거 지금 1억 5천에 전세가 놓여져 있는데, 요거를 제가 수익 세팅을 월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원룸이고 투룸이고 지금 전세가 모여져 있습니다. 현재 건물 나오는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내용을 세팅을 제가 한번 바꿔서 보니까 수익이 꽤나 괜찮게 나오는 건물인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우선 현재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와 투룸 2개, 주인세대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60제곱미터, 건물이 298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48.5평, 건물 90평입니다. 18년 6월에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8천에 대출은 4억 있고요. 임대보증금 현재 3억 4,800만원, 현재 인수가격은 1억 3,2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 172만원에 은행이자 금리 5% 제가 잡았습니다. 은행이자 166만원 제외하면 뭐 수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세팅을 한번 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며, 매매가 8억 8천에 대출은 3억, 임대보증금 1억 3,800만원, 인수가 4억 4,2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52만원에 이자 5% 적용해서 이자 제외하고도 월 227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건물 제가 세팅을 해보니 6%대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좀 손님들 나오실 때 보니까 타 부동산에서 내용 받은 걸 보면 아직도 금리 3%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요즘 금리는 한 5% 정도는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역서 보실 때 꼼꼼히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동네가 세가 안 나가는 동네는 아니에요. 임대업이 굉장히 잘 되는 위치고, 세입자도 그렇고 주인분도 그렇고 거주 여건으로 아주 선호도가 높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세 걱정, 임대업 하실 걱정,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한 뒷양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